안녕하세요. 마음이 쉬어가는 맘살림터입니다. 오늘은 모과꽃이랑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추운 겨울에 향긋한 모과차를 선사해주는 효자나무이기도 합니다. 연둣빛 잎사귀와 연분홍 꽃잎, 파란 하늘이 그림처럼 싱그럽군요. 자태도 꽤 아름답죠. 넉넉한 그늘에는 엄지식물들이 편안히 앉아 있습니다. 오늘은 소나무 그늘에 찻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구름도 충분히 초대해 놨습니다. 붉은 빛깔이 우러난 차는 혈관 청소부로 알려진 비트차입니다. 찻잔이 하나 더 있는 걸 보니 올 사람이 있군요. 네, 마당을 같이 쓰는 뒷집 언니랑 담소를 나누기로 했답니다. 함께 차를 나누며 진하게 굴곡진 삶의 흔적들은 붉은 찻잔 속으로 녹여볼 작정입니다. 봄, 길, 정오성,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강물은 흐르다가 멈추고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꽃잎은 떨어져도 보라,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서서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